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옆자리에 있는 지체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먹으세요. 그러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고 또 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놓지 마세요.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설교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느냐. 사랑으로 택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부터 너희들을 택하였고 나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을 함께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를 만지며 너희들의 심령과 너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까지라도 내가 만지고 있음을 너희들은 느끼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갈망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노래를 너희들이 듣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나를 위해 춤추며 나를 위해 노래하며 나를 위해 너희들의 손을 들고 너희들의 발을 구르며 뛰는 그 모습이 나의 눈에, 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은 알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품에 품으며 너희들의 움직임과 너희들의 숨소리, 너희들의 눈 깜빡하는 그 깜빡거림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길을 지키고 있으며 너희들의 발길을 운행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체적으로 친밀함으로 만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음성과 너희들의 간구를 듣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을 열지다. 너희들의 마음을 그리고 나에게 속삭여 주셨기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나의 품에 품을 것이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충만케 하는,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습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서기고 이 땅 가운데 서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그 본성, 그 본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사랑으로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대한 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이렇게 다시금 재생산될 수 있도록, 재창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가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나중에는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다스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로, 다스리는 자들로, 통치자들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과 같이 불러서 연단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에 닮아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끄러움 없이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들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섯 번째 목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섯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아들됨의 권세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 아들을 위한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신부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결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남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 가족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가족을, 왜 몸된 그리스도를 교회라고, 왜 교회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신부로 준비케 하셨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사야서 56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장차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다스릴 권세자, 이 땅을 다스릴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56장 6절에는 내가 나의 집에서, 그리고 내 벽 안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딸보다 더 나은 이름과 기념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 56장 5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되어질 하나님의 큰 가족들, 거대 가족들에 대해서, 많은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이나 이름, 다시 말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더 친밀한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husband and wife,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아들과 딸과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아비 집을 떠나 네 아내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즉 다시 말하면 아들이나 딸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로, 아내로 준비시켜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왕노릇할 때 내가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로서, 아내로서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름들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그 아름다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나를 가장 어여쁜 자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얘기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구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시편 45편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그 옆에 서 있는 신부인 나는, 우리 교회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여왕이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시편 45편 9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가까이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 오른쪽은 가장 소중한 것,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가 되어 예수님의 오른쪽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 가운데, 그 보좌의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 계시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 집 자리예요. 왕으로서, 왕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노래인데요. 4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내 눈이 나의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인 홍보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였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봄한 샘이었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그 신부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물론 아들들에게도 유업이 이어지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가져요. 다 자기 것 같이 행동해요. 내가 준 일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핀잔을 줍니다. 왜 남의 것만 지냐고. 남의 게 어딨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취하는 거예요. 신부는, 아내는 그러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권력이 있어요. 다 취할 수 있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마음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신부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이유, 좋으니까, 아름다우니까, 사랑하니까, 크게 기뻐하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권한을 아주 쉽게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뭐가 기뻐서 그렇게 웃으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쁘셔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아리따운 신부로 우리를 준비해 주셔서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정말 정말 기다리시고 그리고 갈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도 기뻐하실 그 신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들을 고난같지 않도록, 고난같지 않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면 결혼식 날이 오겠죠? 근데 그 결혼식 날은 별로 즐겁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 이런 걸 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그 즐거움이 무엇이겠어요?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되는구나. 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랑하는 자가 나의 아내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그 결혼식 날을 무사히 넘기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쓰러질 거예요, 다들. 그런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계셨어요.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각이에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준비되어지는,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아들의 신부로 손색이 없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가족들, 내가 너희들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넘쳐나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던져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당신 자신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의 사랑들과 세상의 기쁨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기쁘십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쏟아부으고 계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기쁨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얼굴이 변해요. 정말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그 사랑에 빠진 여자나 남자를 금방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들의 말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그들의 얼굴색이 변해요. 왜?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얼굴들이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얼굴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그때 온 만국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그리고 그 신부를 향하여서 투영되어지고 쏟아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노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쇠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나는 쇠하여만 하겠고 그가 흥해져.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신랑의 기쁨과 사랑이 신부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놀라운 기쁨이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아마 침례 요한은 그런 기쁨을 엄청나게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또 양들은 주의 지체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7장 4절에는 뭐 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 기쁨, 중매장의 기쁨.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프리젠트 되는, 드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준비해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대기해 드리라, 이제 취해라, 너의 아내로 취하라라고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나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장 11장 21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아름다운 신부임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렇게 살게 돼요. 신부로서 준비하게 돼요.
나를 기뻐하게 되고 그 신랑을 위해서 스스로 꾸미게 돼요. 그리고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갈망을, 그런 갈급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내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준비시키는 것, 그럼 그 떨림과 설레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세상에 최후로 남아있는 로맨티스트 노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기쁨이 됩니다. 막 그런 경험을 하신 지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신부는, 그 사람은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신부로 삼으시려고 한 것은 그냥 계획 A가 실패해서 계획 B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저렇게 떨어져 나간 이후에 실패했다, 계획 B 발동,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시고 이렇게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장 4절 3장 4절을 보면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미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계획 A가 실패해서 계획 B가 키킨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들을 품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두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도서 1장 2절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 A가 실패했으니까 B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로 주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그 우리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가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것이 단지 남편과 아내, 이 땅에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아내들이여,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부주시느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신부에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에게로부터 났고 또 그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우리에게 전수되어졌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급인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 동급인데 그냥 가지 뭐, 그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그 권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왕노릇은 하지만 그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권위는, 교회에 대한 권위는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앞으로 남편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남편될 사람들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네. 생각도 하지 말고 오케이, 노 프라블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전하고 거룩함 없이, 티 없고 주름살 하나 없이, 원문에 보면 주름살이라고 나와요. 링클프리, 주름살 하나 없는 아주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는 아름다워집니다. 잘 모르겠죠? 나중에 하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흠없고 거룩하고 순전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신랑의 사랑을 받은 우리 신부가 우리 신랑에게 돌려줘야 할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된 교회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거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고 그 신부된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감당하셨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 질고가 우리에게 질고와 우리에게 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먼저 지심은, 먼저 경험하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교회, 이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신부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부인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여러분들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키 그 스테이먼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세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랑을 받으세요. 어떤 조건 없이, 어떤 형태 없이, 어떤 장애물 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무엇을 줘야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한없이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의 역할이에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케 되어지고 더욱더 거룩함을 입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척을 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주실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해 주실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죠. 단서를 달아요. 조건을 달아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너무 똑똑한 척해요. 잘난 척해요. 주님, 이러면 마음에 드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분께 픽스되어 있으면 돼요.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면 돼요. 아내가 사랑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그중 한 가지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아내가 딴 데 눈을 팔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세상의 것, 다른 남자, 그따가 한 눈을 팔고 있으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사랑의 심장을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두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시겠어요? 한없이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되어지며, 내 앞에 등불이 되어지며, 내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표대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사랑으로, 어떤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던지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take me away. 주님 나를 취하여 가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취하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취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그 셀프 이스템이 엄청나게 급상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는 안 돼, 너는 연약해, 너는 넘어진 자야, 일어설 수 없는 자야 할지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I'm a bad lover. 주님, 나는 free예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얽매여 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는 자유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 자유롭게 사랑해 주세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랑의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미리 내려놓으세요. 먼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내 심장을 훔쳐갈 사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You ravished my heart. 이 말은 좀 강한 말이에요. 당신께서 내 심장을 그냥 통째로 가져가셨군요. 그냥 훔쳐가셨군요. 그냥 빼앗아 가셨군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내 심장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나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서 이미 취해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건 눕건 서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세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세요.